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또 특별히 한해 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그 감사를 그날 하루만큼은 집중해서 드리는 그러한 날인 만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오늘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교육전도사랑 또 다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한 것을 제외하고 제가 파송받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한 게 2011년 11월 16일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날 처음 이제 발령을 받아서 광명성전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도 때마침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이번 주 주일이 거의 딱 10년 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광명성전 또 분당교회 또 청년국 또 영성훈련국 국제신앙연구원 뭐 기도원 성회본부 또 다시 분당 갔다가 또 동대문성전 또 그리고 멀리 전라남도 순천 이렇게 또 사역지가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던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역지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역지가 변경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역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지가 자꾸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사역지에서 그 사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저에게 여러 사역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경험하면서 사역자로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데이빗 브릿지 성신교회라는 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신 것.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해는 순복음덕영교회, 그 순천에 있는 순복음덕영교회에서 한 9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 비자가 나와서 7월 30일에 미국 시카고로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왔었는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순복음중앙교회에서 3개월 사역을 훈련받고 지금 이곳 데이튼에 오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역지 속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사역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역지였던 곳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역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의 순종의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곳에 데이튼에 올 때도 하나님께 차를 구했는데 순복음중앙교회 그 정영원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흔쾌히 그 자동차를 그냥 선물로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또 이곳에 와서 장막을 놓고 기도했는데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미국인 부부가 교회로 찾아와서 한 1년 정도 집을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온지한 17일, 18일 정도 되었는데 너무나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는데 기쁨과 감사를 더불어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요즘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튼 브릿지 성신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만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뭐, 다른 사람은 뭐, 감사할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올해 특별히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늘 하나님은 내게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또 내가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 감사의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했었던 장훈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훈 선수가 이제 일본의 그 프로로 데뷔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 성적을 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 선수들과 관중들은 그 장훈 선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타석에 들어선 어느 날그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조센징 가라, 조센징 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조센징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장훈 선수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타석에서 물러나서 숨을 고른 다음에 관중들의 그 야유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야유 소리가 좀 그치자 이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렇게 외치고 투수가 던진 공을 쳤는데 그 공이 홈런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그 별을 모두 다 가슴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옷에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불가사의한 힘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임을 부끄러워하고 또 유대인이 유태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은폐하는 것, 그것만큼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세 배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라도 먼저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어법에 따르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과 능력과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에서 그 크라이스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예수님의 운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장훈 선수가 나는 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밝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당당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운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구속을 받는 그 예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신분으로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신분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특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 집중해서 그 세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소망을 아뢰고 그 개인적인 소망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련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발이 나뉘어져서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100% 믿음으로 온전히 내 두 발과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 충만함으로 미련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게 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죄의 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이 주는 은혜대로 성령만 쫓아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축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예배 인도자나 스텝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삼아 주심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화답하며 이 구절은 우리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친교를 나눌 때또 터키 칠면조를 준비하고 또 파이를 준비하고 또 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서로 준비해 와서 그것을 교제하고 그것을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이 서로 화답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제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만남을 사모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 나누면서 좀더 성숙해지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은혜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 반대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기대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신뢰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분석해서 성공을 가져온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파악한다고 해도 똑같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과는 그 기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콤 그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한 거기에 맞는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덩컨 캠벨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쓸데없음을 거듭해서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한계,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여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자주 고백하시던 말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일이 될지라도 감사하고 안 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이란 지금은 없지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를 향해 감사를 고백하며 뛰어가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함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이유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